5월 26일 날 사먹 한 건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바닥에 뿌리가 좀 내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유난하게도 삽목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게 두 달 걸려 가지고 발근을 시작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녹지 삽목보다는 물거지가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아래쪽에 뿌리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가 내렸고요. 근데 올해 되게 이게 성장이 아주 더딘 겁니다. 바로 앞에 장미 물거지 삽목하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요. 여기 결과만 발견된 것만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삽목을 한 지 딱 20일 차입니다. 20일 차. 그래서 여기 한 일주일서부터 그 빠른 거는 일주일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열흘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커졌고요. 지금 20일 차 되니까 이렇게 옮겨 심어도 될 만큼 갈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6일 날 장미 삽목한 영상을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이제 제가 찍어놓은 거를 올려드리지만, 예, 그거는 아주 오래 좀 고전을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해서 지난해 같으면 한 달 만에 발근 해야지 될 게 뭐 두 달 만에 발근을 하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살았지만 아주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을 늦게 물거지를 하면은 좋은 게 이 생장이 완전히 멈춰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낙엽지면은 그냥 그 이제 동면 들어가니까 월통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수분 증산도 적고요. 예, 그다음에 광합성은 하면은 할수록 바로 그냥 캘러스 형성되는 쪽으로 내려보내니까요.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기온이 높지 않다는 거. 삽목의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늘하니까 물이 덜 썩어요. 부패하는 게 덜 썩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삽수를 그 어린 묘목에서 끊었습니다. 오래된 묘목에서 신초를 끊은 것과 1, 2년생에서 신초를 끊은 것 두 쪽 다 신초지만 어린 쪽에서 끄는 신초가 훨씬 더 발근을 잘 시켜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여기에는 살균제를 혼합을 했습니다. 희석을 해서 부패하는 균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안 갈아줘도 됐고, 물 한번 갈았습니다만 발근되고서 거의 뭐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살균제 물이니까 안 썼고 그냥 하얀 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제는 아주 소량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하면 발근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거지 물 삽목하실 때는 꼭 살균제 가지고 계신 거 약간씩이라도 타가지고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요. 요거 수국입니다. 수국. 수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뭐 지금 이거 뿌리 대단하죠. 하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뭐 두 마디 세 마디에서도 지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됩니다. 네, 보시면
하단에서 난 것도 있고 중간 하단 뭐 백발백중이죠. 이쪽도 보면 하단 중단 두 마디째. 그래서 마디 부근에 캐러스 형성 물질, 상처 유합 물질이 가장 많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살균제 한 개 주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국이나 다른 거는 제가 발근제를 안 썼습니다. 근데 이 장미에는 올 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버드나무 추출물, 버드나무를 소주를 부어서 지쳐 가지고 살리실산을 쉽게 빼내는 방법을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 살리실산을 약간씩 장미에는 희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20일도 안 됐는데 뿌리 발근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버드나무에 살리실산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제 봄 영상에 살리실산 뽑아내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냉동시켜서 거기다가 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다시 그 삼목용수에 희석을 해놓으면 아주 발근이 뭐 놀랄 정도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벌써 뭐 이것도 한 6분 되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흙에 다는 삽목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가을에 이런 식으로 물꽂이를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바로 또 올려드릴 건데, 이 가을에는 물꽂이가 엄청 이렇게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비법을 제가 실어드릴 건데, 장미건 줄장비건 기드랗게 끊어가지고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만 했던 거고. 그래서 30cm, 40cm 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를 물에 이렇게 뜰까 말까 할 정도로 담궈놓으면 마디마디에서 싹이 나면서 발근이 탁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흙에 식재만 하면 뭐 한 줄기 가지고도 몇십 개의 개체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간략하게 더 여분으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난 거는 지금 이게 갈변을 했어요. 그죠? 약간 갈색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아무 때나 옮겨 심어도 이거 다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흙을 올려놓고 위에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나 그렇지 않으면 가온하지 않는 무가온에 온실에 들여놓으면, 그리고 물은 꼭 줘야지 되고요. 한겨울에도 얼어 있어야지 이게 안 죽는 거고 마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예요. 아무리 추워도 물을 줘서 탱탱 얼어 있으면 이거 사는 거고요. 물 안 줘가지고 얼음 속에 있으면 안 되지 해서 물 안 주고서 마르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서 월동을 시키면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갈변을 했으니까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그냥 쭉 심어놔도 새로운 개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심어놨다가 내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장마 때나 그런 때 폭이 나누기를 하면 여러 개 개체가 되는 거죠.